그래서 민준이가 뭐라 그랬냐? 오케이, 복화 1에 17 확인했습니다. D 한번 해도 될까? 복화 말고. 오케이, 오우. 알았어, T의 3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 자, 그래서 여섯 문장이었는데 좀 어려웠던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와우,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와우. Can you dance? 그랬더니 Yes, I can. Yes, I can dance. Yes, I can. 자, 이번에는 넌 스키 탈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그랬더니 또할수 있어서 Yes, I can. Yes, I can ski. Yes, I can. 자, 이번에는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왠지 이번에 못한다고 할것 같아. 그래서 뭐? No, I can't. I can't swim. No, I can't. 자,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can you dance의 뜻은 너는 그렇지, 춤출 수 있니? 란 뜻이고. 그럼 왜 이런 뜻이 되느냐? 자, 얘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you can dance라고 또 선생님이 비교할 거예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춤출 수 있다라는 묻지 않는 문장이죠. 그러면 you can dance가 왜 이런 뜻이 되느냐? you의 뜻은 너는 네가라는 뜻이고, can의 뜻은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인데 이 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얘를 보고는 도움시라는 게 있어. 도움시. 나중에 조동사 뭐 이런 말 하는데 조동사란 말 혹시 들어봤어? 그렇죠. 필요 없어. 나중에 배우는데 도움시라고 하는데 이 도움시의 특징은 뭐냐? 뒤에 무슨 시가 온다? 댄스의 뜻이 뭐야? 댄스 그렇죠. 댄스의 뜻이 뭐야? 그렇죠. 그러면 도움시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 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can의 뜻이 할수 있다고 뒤에 뭐뭐 하다가 왔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you can dance의 뜻은 춤출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춤출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서 그래서 뭐 하는 느낌을 줘야 돼 문장에다가 그래서 뭐를 뭐로 바꿨더니 뭐를 you can을 뭐로 바꿨더니 Can you로 바꿨더니 넌할수 있니?가 된 거예요. Can you 뒤에 무슨 시 온다? 댄스, 춤추다, 스키, 그렇죠, 스윔, 그렇죠, 전부 다 하다 시인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Can you dance?라고 물었더니 할수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Yes, I can. 그렇지.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렇죠. can 무슨 시인데 도움시 하다시의 뜻을 조금 더 추가시켜 주는 도움을 준단 말이야. 하다시에게 그냥 댄스만 하면 춤추다는데 can 댄스 하니까 춤출 수 있다 됐고 스키만 하면 뭔데 스키만 하면 스키 타다는데 can 스키 하니까 스키 탈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좀 다르지, 그렇지? 뭐라고 물었는데 이라고 물었는데 못하니까 뭐라 그래? 그렇죠. No, I can't swim이고. 자, 이 ca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can 더하기 not이지. 그렇지? 그래서 not이 들어가면 can은 할수 있다는데 cannot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I can't swim 하면 수영할 수 없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